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더 김성훈이에요. 제가 요즘 배스킨라빈스에서 원래 여름에 제가 그 선물로 기프티콘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기프티콘 받은 게 이번 주에 기한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한을 끝나기 전에 쓰기 위해서 그 끝나기 전에 쓰려고 그 뭐냐 베라를 갔어요. 근데 이게 그 배스킨라빈스 그 기프티콘이요, 다른 사이즈도 아니고요, 하프 갤런이었어요. 여러분들 막그 배스킨라빈스 그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프 갤런이 6가지 맛, 패밀리가 5가지 맛, 그 쿼터가 4가지 맛뭐 그렇게 있잖아요. 뭐 근데 야 하프 갤런 그 6가지 맛이어가지고 그 이 6가지 맛을 내가 솔직히 한 번에 다못 먹어요. 양이 자그마 아이고 양이 자그마치 요만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어? 분량이 요만한데. 그래. 로고는 띄워드릴게. 내가 분량이 요만한데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리하야 제가 저는 일단 이 6가지 맛을 사왔어요. 6가지 맛을 사고 지금 요 위에 드라이 아이스 보이시죠? 이 드라이 아이스를 제가 드라이 아이스 갖고 온 이유는 아직까진 좀그 뭐냐 신선도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신선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 그러니까 동네에 베라가 있어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옆에 베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프티콘 썼는데 일단은 6가지 맛이라 이 정도 양이면 일단 나는 한 번에 못 먹어요. 그 아시겠지만 한 번에 못 먹고 그 사실 그 작은 아빠집 가면 베라가 굉장히 많이 저장이 돼 있어. 왜냐면 저쪽 오금역 쪽에 가면 그 베라가 있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쪽에도 작은 고모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건물에 그 베라가 있어요. 아, 한, 나 그, 그, 한 6회인가 7회부터는 깼어요. 내가 6회인가 7회부터는 깼어요. 왜냐면 내가 그 밤새고 야구 보느라 힘들었어. 6회인가 7회부터는 깼어요. 어차피 다시 보기 안 남잖아. 메이저리그는 어차피 다시 보기 안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연장 18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 중계는 제가 16회까지만 하고 갔어요. 중계는 16회까지만 하고 제가 스케줄을 나갔었는데 연장 18회 아니요. 메이저리그 그 월드시리즈 메이저리그 경기는요. 아프리카 TV에 다시 보기가 안 남아요. 중계 저작권 때문에 그 KBO 리그는 중계 저작권 때문에 다시 보기에 남거든요. 근데 메이저 리그는 다시 보기 안 남아요. 그 중계권 문제 때문에 다시 보기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젠슨이 한번 똥 쌌죠? 그리고 그 뭐냐 13회인가? 13회 때 다저스가 먼저 한번 똥 쌌는데 그 다음에 그 네이선 이볼디가 등판해가지고 그때 한번 이볼디가 동점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18회까지 똑같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제 오늘 4차전을 이긴 팀이 시리즈를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3차전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 진짜 레드삭스는 거의 그냥 내일이 없는 것 같은 투수 운영을 했잖아. 원래 4차전 선발 나오려고 했던 이볼디가 연장전에 나와가지고 6이닝을 던져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레드삭스 4차전에 선발 누구 나올지도 몰라요. 2차전 나왔던 프라이스까지 써버려가지고 지금 뭐냐. 근데 대신에 다저스는요,
다저스는 불펜 자원을 그래도 좀 나름 아꼈어요. 그러니까 불펜이 그래도 좀 많이 나눠서 던져줬어. 그러니까 그리고 뷸러가 7회까지 갔잖아. 레드삭스는 어제요, 그 선발로 나왔던 포셀로우보다 마지막에 나왔던 이볼디가 더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삭스가 당장 4차전에 그 선발 투수부터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레드삭스는요, 4차전 불펜 데이 해야 돼. 오프너 나오고 그 다음에 불펜 데이 해야 돼요. 다저스는 그나마 좀 괜찮아. 힐을 아꼈거든. 다저스는 그래도 그 뭐냐, 컷쇼, 류현진, 힐 이렇게 그 로테이션에 있는 선발들은 안 썼어요. 다저스는 그래도 걔네들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도 걔네들을 안 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투수는 좀 다저스 쪽이 소모가 적었어요. 일단 선발부터가 길게 던져가지고. 하여간 그랬고, 어쨌든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는 요 옆으로 잠깐 빼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섯 개 맛을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그 선발이 가능한 개투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마에다라든지 알렉스 우드라든지 훌리오 유리아스라든지 다 선발이잖아. 선발인데 포스트 시즌에 개투로 합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저스가 좀 그런 과부하는 좀더 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 길게 던진 그 개투들이 다 선발을 했던 애들이야. 그나마 조금 나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만약에, 근데 문제는 이제 4차전하고 5차전은 연속으로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오늘 힐이 좀 길게 가져와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이 맛을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아주 이분이 이렇게 많이 담아드렸어요 하면서 뚜껑을 꾹꾹 눌러 담더라.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천장에 붙었는데요. 잠깐만, 천장에 붙은 거죠? 깎아내고. 천장에 붙은 거를 먼저 먹을까? 무슨 맛인지는, 무슨 맛인지는 공개를 할게요. 잠깐만. 무슨 맛이냐면요,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셋, 둘, 하나. 아니야, 그냥 빨리 가세요가 아니고 진짜 저울에 재가면서, 그 베라에서 아이스크림 탔는데 저울에 재거든요. 저울에 재면서 진짜 꾹꾹꾹꾹 눌렀어요. 그리고 그 뭐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담았어요. 요거트 30일, 바닐라, 그린티, 쿠킹크림, 엄마는 외계인, 너는 참 달구나. 어떻게 담았냐면, 내가 되게 그 심플하고 단걸 좋아해요, 그 베라에서. 그래서 그 바닐라 당연히 단 거고, 그리고 그린티도 먹어보면 되게 달어. 그리고 그 요거트도 은근히 달달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쿠킹크림, 이거 역시 바닐라 베이스죠.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이거 초코 베이스죠. 그리고 너는 참 달구나, 이거는 캐러멜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져온 거예요. 막 다른 맛도 막 먹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와우, 야, 캐러멜 시럽이 살얼음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썸네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담아왔어. 썸네일 뽑았다. 오케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그 엄마는 매긴 초코볼이죠? 그리고 그 엄마는 외계인이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바닐라 뭐 이런 거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거 초코바라고. 비주얼은 별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래 베라에서 이거 아이스크림 그 섞어 넣을 때요, 그 여섯 가지만 넣을 때 그냥 그 그냥 퍼지는 대로 꾹꾹꾹꾹 눌러서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주얼이 그렇게 좋을 순 없어. 응. 그 맛은 제가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단거 위주로 골라왔어요. 단거 위주로 골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맛이 다 떠들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너는 참 달고나가 여기 이렇게 캐러멜 색깔이 배어 있어요. 지금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밤을 새고 월드 시리즈 3차전을 중계를 하고 스케줄을 갔는데, 스케줄에서 그 해장국집 가서 회식을 했어요. 술을 한잔하고 왔다는, 한잔하고 왔다는 얘기죠. 한잔하고 와서 한잔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어차피 그 내가 기프티콘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 기프티콘 쓰는 김에 입가심 하려고 먹자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 이거 기프티콘 쓰고 왔는데 그자 엄마는 외계인 이렇게 생겼고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자막에 써놨잖아요. 입가심 하는 거고 여기서 남으면 월드 시리즈 중계하면서 제가 또, 이 뭐냐, 좀, 제가 살짝 졸릴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아이스크림 남은 거 갖고 와서 먹으면 되지. 남겨놓고, 월드 시리즈 중계하면서 먹죠, 뭐. 아마, 내일 4차전 중계하고요. 좀, 더 오래 먹게 되면, 5차전 때까지도, 아마, 이거를, 들고 뭐 아마 먹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어차피 5차전, 월요일에 5차전까지는 먹어야 돼요. 왜냐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그, 우리 아파트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요, 월요일 16시부터 배출할 수 있어요. 월요일 16시부터 재활용품을 이제 배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 씻어가지고, 그, 먼저 종이컵 재활용 내야지. 그래서 그렇게 낼 거고요. 오, 근데, 이게 내가, 그, 두 개씩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섯 개한 번에 담기가 좀, 그, 어려우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얘기를 했더니 초반에 넣은 건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는 달고나하고 엄마는 외계인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푸파를 하진 않을 거예요. 푸파를 하진 않을 거고, 31가지만 팔아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따로 있고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빙수는 따로 있고, 보통 이런 거에 그 담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런 아이스크림은요, 31개로 계속 고정이에요. 근데 보통 인기 없는 메뉴들이 없어져요. 인기 없는 건 없어져. 자, 그리고 좀 섞여 있긴 한데. 자, 이제 녹색의 그린티. 그린티. 그리고 여기 새하얀 거 요거트예요. 새하얀 게 요거트고. 그리고 이거 바닐라. 이게 바닐라예요. 이게 바닐라. 그리고 쿠킹크림. 바닐라하고 쿠킹크림하고 살짝 성분 달라요. 잠깐만. 근데 이거는 그냥 내 느낌인데요. 베라의 바닐라는요. 베라의 바닐라는 생각보다 안단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달지 않아요, 바닐라는. 물론 아이스크림의 가장 그 비주얼적인 거는 바닐라지만, 근데 사실 그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면 그곳의 아이스크림은 다 맛있어요. 제일 베이스잖아. 아, 물론 과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성분이 없지만, 그런 그 뭐냐, 그 유제품 계열의 아이스크림 맛들 있잖아요. 뭐 초코라든지 바닐라든지 뭐 이런 거. 보통 이런 것들은 바닐라가 맛있으면 맛있어. 보통은 바닐라가 맛있으면 맛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제가 투게더까지는 한 번에 먹었거든요. 투게더까지는 보통 방송 켜면 한 번에 먹어. 투게더까지는 보통 방송에서 한 번에 다 먹는데, 그 투게더가 900ml죠. 900ml짜리 투게더는 그 910ml. 그래서 보통 내가 투게더는 한번 다 투게더까지는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900ml, 1000ml까지는 먹을 수 있어.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푸파 말고 좀 천천히 먹으면요. 네. 이게요. 하프갤런이요.
하프겔론이 내가 알기로 1500g인가 그럴 거예요. 1kg 아마 넘을 거야. 그 드릴 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1500ml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못 먹어. 하프겔론. 그리고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회식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좀 소화가 좀잘 되라고 그래서 요거트를 먹는 거예요. 요거트가 오히려 제일 세야해. 요거트를 통해서 좀그 소화 좀잘 되라고 그래서 요거트를 시켰고요. 이거 초코볼 있잖아요. 엄마는 외계인 초코볼. 소주 두병 더? 안 돼요. 이거 19분 걸어야 돼, 그러면. 술 마시려면 19분 걸어야 돼서 안 되고.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연령 제한 걸어야 돼요. 유튜브에서는 상관없는데. 아프리카 TV는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카카오 TV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아예 술 먹방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그 뭐냐 얼마 전에 유튜브 그 구독자 100만 명 넘은 그 소프님 있잖아요. 소프님이 요리를 하면서 원래 그 유튜브하고 카카오 TV를 동시 송출을 해요. 그분이 원래 동시 송출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이제 근데 요리를 하면 꼭 이제 술이 당기잖아. 술 당기면 이제 술 먹방 한다고 카카오 TV는 방송을 종료를 해. 그 유튜브로 오라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TV도 술 먹방이 허용이 돼요. 어, 이거 달고나 괜찮다. 어우. 아, 지난밤에요. 방송으로 밤을 새진 않았어요. 방송으로 밤을 새진 않았고요. 내가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이제 오후에 기사를 쓰고 나서 그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관련 기사를 썼어요. 금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동영상 좀그 잘라놔야 될그 편집해야 될게좀 많이 있었어요. 그 잘라서 편집해야 되는 그 동영상들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편집을 하다가 지난밤에 잠깐 방송을 켰고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편집을 좀더 했어요. 그리고 편집 좀 하다 보니까 월드 시리즈 할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응? 경기 끝나고 좀쉴 시간이 있겠지 했는데 웬걸? 경기가 18회까지 가버린 거예요. 경기가 18회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나는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지도 못하고 스케줄을 가야 됐어요. 끝까지 방송을 못했어. 그런 거 있잖아. 지상파 방송사에서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여기서 마칩니다. 이런 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6회까지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밤을 샌 거예요. 방송으로만 밤을 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그 월드 시리즈 3차전 내가 살다 그런 역사적인 경기를 중계를 할줄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게 길었던 경기가 딱한번 있었어요. 내가 그거 본 적이 있는데 2005년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 그때 대진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였어요. 이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2위였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와일드카드였거든요. 붙었는데 4차전 때 원래 브레이브스가 앞서가지고 이거 5차전 가나 했는데 그때 랜스 버크먼이 카일 판스워스인가 걔를 상대로 그랜드슬램을 날리고 그 다음에 브래드 아스무스인가 이번에 그 아스무스 에인저스 감독가잖아요. 그 브래드 아스무스 감독이 그때 에스토스 선수였는데 아마 그때 아마 동점 홈런 그래가지고 6대6 동점이 된 거야. 그리고 연장 18회까지 쭉간 거예요. 하도 이제 다들 막 투수 다 써먹고 난리가 나니까 에스트로스가 2차전에 등판했었던 로저 클레멘스가 이틀 쉬고 구원 등판한 거야. 왜냐면 로저 클레멘스가 얼마나 구원 등판을 안 했었냐면요. 로저 클레멘스는 진짜 거의 한 두세 경기 빼고는 다 선발로만 나왔던 게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뷔전만 구원으로 나오고 두 번째 경기부터 계속 선발로만 나왔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생애 두 번째 구원 등판을 한 거야. 연장전이어가지고. 그리고 16회부터 18회까지 던져서 구원승을 하고 18회 말에 그 크리스 버크가 끝내기 홈런을 쳤었죠. 내가 그 경기를 학교 가기 전에 그걸 어떻게 오이? 얘네 왜 18회까지 갔어? 하고 보니까 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크리스 버크가 홈런 쳐주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네, 당시 고3이었어요. 당시 고3이었는데 18회짜리 야구를 봤어. 고3인데 고3인데 연장 18회 경기를 보고 포스트 시즌 심지어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응. 근데 사실 고3들한테요. 2학기 시험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 물론 성적은 반영이 되지만 솔직히 학교 시험 그 3학년 2학기 때는 그렇게 뭐 점수 크게 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중간고사에 집중을 못했던 게요. 그때 막 수시모집 다니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수시모집 시험 다니고 있었어. 그 수시모집 성적은 보통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죠.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수시가 더 중요했던 그런 시점이었죠. 아, 물론 수시를 다 망했기 때문에 결국 정시로 가긴 갔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시즌에서는 아마 한 24회까지 간 경기였대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의 그 역대 최장 이닝은 18회 경기가 두 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시냐? 18회 경기가 두 번이 있고 그게 있어요. 최장 시간 경기는 어제 깼어요. 그 2005년 NLDS 4차전 그 기록을 이미 다 깼어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가 그 전까지 그 14회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월드 시리즈도 기록이 깨졌어요. 그리고 레드삭스하고 다저스가 그 1916년에
그때 12회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이브루스가 완투승을 했었어. 베이브루스가 연장까지 던졌던 거야. 베이브루스 그 투타 경험할 때. 그 시대였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살다 살다 진짜 내가 방송에서 연장 18회를 하게 되는구나. 연장 16회를 본 거야, 내 방송에서 처음으로. 내 방송이 그렇게 이닝이 길지 않았었거든. 보통 9회면 끝났어요. 아니 근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참 일생일대 경험을 했지. 진짜 방송 시간만 계산해보니깐요, 나 더블헤더 한줄 알았어. 더블헤더가 보통 그 정도 하죠. 더블헤더 18이니.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끝장 승부니까 그런 게 없는데요, KBO 리그는 무승부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KBO 리그는 더블헤더를 할 경우는요, 첫 번째 경기는 무조건 9회까지만 해요. 그리고 정규 시즌 경기는 12회까지만 하죠. 포스트 시즌은 15회까지 가지만. 그 포스트 시즌 15회는 2005년부터 정해졌어요. 왜냐면 그 2004년 때는요, 2004년 때는 무승부 규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04년 때 무승부 규정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된 이유가요, 일단은 그 연장 12회까지 가서도 승부가 안 나면 무승부,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요, 그때는 당시 경기 시간이 4시간은 넘어갈 경우 기본 9이닝 이상의 초과는 추가 이닝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 한국 시리즈 때 무승부가 3경기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내가 알기로 아마 1차전 현대가 이기고, 그리고 2차전 무승부가 나왔던 이유가 2차전에서 9이닝 무승부였어요. 9이닝 무승부가 나온 이유가 경기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갔거든. 그래서 무승부가 됐고, 그 다음에 3차전은 삼성이 이기고, 그리고 4차전에 이제 배영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배영수가 그때 10회까지 무실점을 하고 내려갔어요. 배영수가 10이닝 무실점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거는 연장 12회까지 0대0이어가지고 무승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뭐냐, 5차전하고 6차전을 또 서로 1승씩 나눠가지고 2승 2무 2패가 된 거야. 그리고 7차전? 7차전 또 경기 시간 4시간 넘어가가지고 무승부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8차전하고 9차전은 현대가 이겼죠. 그래서 끝났죠. 참이 9차전까지 가느라 아주 그냥. 그래서 그 9차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경기를 중단을 못 시키는 거야. 너무 무승부가 많아지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자는 생각이,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야수들이 막그 내야 플라이 막 놓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경기를 강행을 했어요. 일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승부 제도가 좀 손을 봤죠. 정규 시즌 12이닝, 포스트 시즌 15이닝. 경기 소요시간 관계없이. 그 4시간 초과 무승부는 이제 폐지됐죠. 그 이후로 한국 시리즈가 아마 2006년에 아마 한번 무승부 한 경기 있었을 거예요. 삼성하고 하나하고.
유현진 데뷔 시즌에. 그랬고요. 근데 아마 그때 한국 시리즈 때 그때 배영수 선수가 좀 많이 무리를 했어요. 왜냐면 토미존 서저리 그 진단을 받았는데 배영수 선수가 포스트 시즌까지 하고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막 주사 맞아가면서 막그 투혼을 벌였는데 코티존 주사. 그거는 그 금지 약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받으니까 팔꿈치가 아작이 나 있, 아주 그냥 아작나 있었던 거야. 1차전 선발 나오고 그 이후에도 구원으로 몇 경기를 더 나왔거든요. 진짜 그냥 엄청 혹사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배영수 선수가 그 토미존 서저리 받은 다음에 좀 뭐냐 지금까지 뛰어오는 동안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영수 선수 그 기록도 있잖아요. 개만두 개막전 말로홈런 2개 개막전 말로홈런 2개 허용. 지금은 하나 있지만 와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건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요. 그 벽부터 녹고 있어. 그래서 솔직히 다 먹기는 힘들고 그래서 냉동실에 놔놔야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따가 월드시리즈 4차전 때 그때 먹어야지. 어우, 입가심 제대로 하고 있다. 아, 네,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참, 월드시리즈 3차전을 보는데, 아니, 방송 켜놓고 보는데, 그렇게 역대급 경기가 될 줄은 진짜 생각을 못한 거죠. 아마, 그, 뷸러가 되게 잘 던지고 있을 때, 그때 꾸벅꾸벅 졸았다? 그, 뷸러가 잘 던지고 있을 때, 그때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때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래서 나는 아 그래도 뷸러가 무실점이니까 다저스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8회부터 나왔던 켈리 젠슨이 동점 허용한 거야. 젠슨이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몰라 9회만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 그래서 그 동점이 된게그 연장을 쭉 가고 그리고 13회에 한번 요동쳤죠. 13회에 한번 또 1점씩 났죠. 그거 있잖아. 그 2011년에요. 그 월드 시리즈 6차전 때 그때 텍사스 레인저스가
그 월드 챔피언까지 스트라이크 한 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동점을 맞아버렸죠. 아 진짜 그 벨린저의 그 홈송구 진짜 쩔었어. 그걸 어떻게 막냐 해가지고 참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야 다저스는. 그러니까 그런 홈송구가 나온 거지.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진짜 역대급 성공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그 뭐냐 그 이볼디 원래 그 1점차 리드 상황에서 나왔어요. 1점차 리드 상황에서 그 13회 끝내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다저스가 또 동점을 냈죠. 거기서 또 동점을 내고 그것 때문에 그 이볼디가 그래서 18회까지 던진 거잖아. 근데 그 13회에 그 동점된 거는요. 그거는 비자책이래요. 그거는 이제 수비 실책 때문에 동점이 된 거여가지고, 그때 그 뭐냐 악성구 됐었잖아. 그거 실책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주자였던 푸이그가 들어왔죠. 맞나? 경기가 하도 기니까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번 씨가 한번 그 뭐냐 그 폴대 조금 요만큼 차이로 홈런이 안 되고 파울이 됐잖아요. 그 폴대하고 요만큼 차이로 요만큼만 좀 갔으면 폴대 맞고 홈런 됐는데. 그게 홈런이 안 됐더니 먼시가 계속 18회 때 다시 홈런. 이번에 진짜 역대급 월드 시리즈인 게그 보스턴하고 LA하고 4,600km가 넘는데요. 이동거리가 4,600km가 넘으니까 그 선수들은요. 이동을 할 때요.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호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구단 그 선수단 이동 버스를 타고 그 공항으로 가는데 그 공항을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 탑승객들처럼 각종 수속을 받는 게 아니고요. 수속 필요 없어. 왜냐면 선수 신분이니까 그 취업비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그 구단 이동할 때요 그 공항에 그 구단 전세기가 있잖아. 그 구단 전세기 앞에까지 버스가 태워다 줘요. 그냥 그 경기장하고 호텔에서 경기장이나 호텔에서 구단 전세기가 있는 앞에까지 버스가 태워다 주고, 그 계단차 있죠? 그 계단차로 올라가는 거야. 그 탑승 수속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단은 그 이동에 있어서 조금 덜 불편한데, 그, 뭐냐, 그, 이제 그 경기를 취재한다고 따라다니는 기자들은요, 기자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에서 공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공항에서 수속을 다 밟고 비행기를 일반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음 그 경기가 열린 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탑승객처럼. 그러니까 선수단이 이동하는 거하고 기자가 이동하는 거하고 진짜 천지 차이야.
기자들 엄청 불편해요.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그 뭐냐 보스턴에서 LA로 간 다음에 그 3차전 앞두고 그 전날에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오히려 기자들을 걱정을 해줬대요. 잠은 잘 잤냐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막 비몽사몽 해가지고 제발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러고 있대. 자막에 보이면 알겠지만 오늘은 한 번에 다안 먹을 거예요. 남으면 이따가 월드시리즈 4차전 보면서 먹어야지. 이게 하프갤런이라 6가지 맛이에요. 내가 그 투게더 하나까진 먹거든요 한 번에. 투게더까지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910ml짜리 그것까지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물이에요. 한 번에는 두 번에 나눠 먹어야 돼. 두번 또는 세 번. 이거는 늦어도 월요일까지 먹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월드시리즈 5차전이잖아요. 4차전, 5차전 중계하면서 그냥 야금야금 떠다 먹고 월요일에는 아마 비워야 될 거예요. 월요일 오후에 그래야 재활용품 그 수거를 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 23,500원인가 하던데요? 근데 23,500원짜린데 저는 이거 그 선물 받았던 기프티콘으로 퉁친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안 쓰고 해피포인트하고 현금영수증 적립하고 현금영수증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소득공제 돼요. 나중에 세금 덜 내. 현금영수증 체크해야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드로 결제할 때요. 그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면요. 그거 가능해요.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요. 현금 결제, 그 신용 결제 말고 현금 결제를 하면 그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할수 있어요. 현금 결제 부탁하면 돼요. 그 은행에서 가끔 기프트 카드 있잖아요. 그 10만 원짜리 뭐 기프트 카드 이런 거. 은행에서의 그 기프트 카드가 사실 그런 거예요. 딱 현금 결제 카드예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하면 현금 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 그 처리하면 소득공제가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덜낼수 있죠. 그러니까 환급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그 소득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별풍선을 환전 받거나 기사 원고료를 환전 받을 일이 있을 때그 원고료를 떼고 받아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그 소득세를 빼고 받는데 소득세 빼고 받고 이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니까 신고를 해요. 그러면 환급을 받아요. 그럴 때 환급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조금 많이 쓰면 돼요. 많이 쓰면 되는데 조금 이제 현금 결제 이런 거좀 많이 하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챙기고. 그럼 환급이 꽤 돼요. 보통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환급 금액이 6월쯤에 들어와요. 6월에 들어오고 쿠킹크림 아마 프라이스가 6차전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3차전에서 3분의 2이닝밖에 안 던져가지고 그 투구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등판 간격 중간에 불펜 피칭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차피 원래 2차전하고 6차전 사이는 휴식이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2차전하고 6차전에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휴식일이 5일이거든. 그래서 거기 넣어준 거야. 휴식이 5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워커 뷸러하고요, 릭 포셀로는요, 하루 일찍 왔대요, LA에. 그러니까 2차전 때 벤치에 안 앉아 있고, 2차전 때 벤치에 안 앉아 있고, 2차전 경기 할 때쯤에 미리 보스턴에서 따로 이제 개별로 비행기를 타고 LA로 갔대요. 다음 경기 선발이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선발들은 원래 그 다음 원래 다음 날 선발이면요, 전날 경기에서요 끝까지 안 있어도 돼요. 연장 승부 이런 거 가게 될 경우는요, 9회까지만 그 앉아 있다 퇴근해도 돼요. 이게 다음 날 선발의 특권이야.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날 선발은 조기 퇴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 할 때요, 그 부상 선수들하고 다음 날 선발 등판 예정 투수들은 벤치 클리어링 할때 적극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가도 돼. 벤치 클리어링 할 때. 다음 날 선발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 팀원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생각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가도 돼. 불문율이에요. 다음 날 선발 안 나가도 돼요. 몸을 사려야 되니까. 그래서 레드삭스가 4차전에 그 포머란츠가 나온다고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포머란츠는 원래 4차전 때 이볼디가 나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포머란츠는 그냥 오프너. 스타터가 아니고 오프너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보기에 레드삭스는 4차전 때 불펜데이 해야 돼, 지금 상황은. 근데 문제는 세일이 그 후반기 어깨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닝을 길게 못 던진단 말이야. 아마 지금 레드삭스가 5차전, 최소 5차전까지는 엄청 타격이 좀올 거예요. 투수들을 너무 지금 3차전에 쏟아부어가지고. 던질만한 투수가 별로 안 남아있어. 일단 이볼디는 다저스 스타디움 경기에선 더 이상 못 나와요. 6이닝을 던져버려가지고 이볼디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에선 절대 못 나오고, 그 뭐냐 69 넘게 던졌더만. 그 원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그 규정 있잖아요. 30구 이상 던지거나 2경기 연속으로 등판을 했을 경우 다음날 무조건 강제 휴식이잖아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그리고 50구 이상 던지면 3위 휴식이잖아요. 그 원래 메이저리그 그 선수 관리가 그래요. 그 50구 이상 던진 투수는 최소 3일은 쉬게 시켜요. 근데 이제 97구를 던졌으니까 솔직히 3일 쉬어도 좀 빡빡할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6차전 때그두 번째 투수를 대기하거나 7차전을 두 번째 투수 대기하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이볼드는. 그니까 이볼디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 경기에 못 나오고, 근데 류현진 선수가 챔피언십 시리즈 때 4차전 때 한번 불펜에서 몸을 풀었잖아요. 그게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때 연장 승부가 되면서 그 몸을 푸니까
7차전 가면 진짜 막장이겠다, 이번 시리즈는. 아니, 이미 3차전에서 연장 18에 갔으면 말다한 거지. 오늘 사실상 더블헤더 했죠. 3차전에서 18에 갔으면 뭐말다 했죠.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투수 운영이 아마 힘들 거야. 특히 레드삭스는요. 레드삭스는 지금 로테이션부터가 꼬였어요. 그 이볼디가 선발로 못 나오게 되면서. 26회 기록 깨졌으면요. 어우. 아니, 왜냐면 제가 스케줄 문제 때문에 16회까지밖에 중계를 못 했거든요. 저는 스케줄 문제 때문에 16회까지만 하고 방송을 껐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정규 시즌이 그 26이닝 기록 있잖아요. 포스트 시즌은 18이닝 타이 기록이에요. 2005년 NLDS 4차전하고. 근데 소유 시간은 어제 경기가 더 길었어요. 소유 시간은 어제가 더 길었고. 근데 이제 투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레드삭스가 더 심하게 꼬인 게, 레드삭스는 선발 로테이션에 널 선수까지 투입을 해버린 반면, 다저스는 선발 경험은 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로테이션으로 안 돌리는 투수들이 좀 많이 던졌잖아요. 네, 소유 시간은 아마 포스트 시즌 한정이겠죠. 종전 기록은 2005년 NLDS 4차전. 그때 기록 경신했었어요. 18회까지 하면서. 그때 로저 클레멘스 3이닝 무원승. 그때 원래 브레이브스가 그 경기를 앞서고 있었는데, 8회에 랜스 버크먼이 판소스를 상대로 그랜드슬램을 때려버려가지고, 그때 판소스가 5점차 리드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점을 먹었어. 5점차 리드를 그랜드슬램을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18회까지 간 거예요, 그 경기가.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때 애스트로스는 내셔널리그 우승을 처음으로 했었죠. 근데 약간 이런 게 있다? 막 연장 14회, 막 연장 18회, 막 이런 승부에서 이기면요, 그 시리즈를 보통 이겨요. 보통 포스트 시즌에서 그런 연장 혈투에서 이긴 팀이 보통 시리즈를 이겨요. 왜냐면 지금 월드 시리즈 올라온 레드삭스부터가 2004년 때 ALCS 4차전하고 5차전을요, 두 경기 연속 연장을 했어요. 이겼잖아.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 이기면서 레드삭스가 거의 분위기 완전 뒤집어가지고 양키 스타디움 가서 두 경기를 더 이겨버렸죠. 그래서 그때 중계진이 그랬잖아요. 연장전 끝날 때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뭐 있잖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나도 방송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한번 했었죠. 준플레이오프 3차전 때, 그때 하나가 이겨가지고, 그때 내가 경기 끝나면서 한 마디 했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2004년 ALCS 때, 레드삭스가 로테이션 어떻게 꼬였냐면요, 1차전 등판했던 커트 실링이 발목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5차전에 나와야 되는데, 원래 부상으로 교체되고 발목 수술을 받기로 좀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래서 6차전에 실링이 등판을 하게 됐고, 오히려 페드로가 2차전하고 5차전에 나왔는데, 그때 페드로가 내가 알기로 3위 휴식이 아니고 4위 휴식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얘는 2차전 끝나고 원래 하루 쉬고 3차전이잖아요. 근데 3차전이 비로 하루가 늦춰진 거야. 그래가지고 2차전 등판하고 이동일, 우천, 3차전 그리고 4차전. 그러니까 이동일, 우천, 3차전, 4차전 이 사이를 쉬고 5차전에 나온 거야. 페드로가 2차전하고 5차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페드로가 그때 ALCS 7차전도 데릭 로우에 이어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왔었어요. 구원 등판까지 했었어, 페드로가. 인천 교육감? 하긴 그럴만도 하겠다. 아무래도 안우진 같은 경우는 인성 교육, 인성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SK가 이길 것 같긴 해요. SK가 그 포스트 시즌에서요 지하철 시리즈를 네 번을 해봤거든요, 이전까지. 근데 그네번 중에 세 번을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SK가 그 포스트 시즌 지하철 시리즈를 이겼던 세 번이 다 상대가 두산이에요. 두산을 상대로 세 번을 이겼어. 그리고 한번 졌던 적이 넥센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경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표본 의미가 없어. 아니죠. 그 현대 유니콘스는 지하철 시리즈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천 옛날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는 지하철이 안 다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KBO 리그에서 지하철 시리즈가 도입된 거는 21세기 때부터라고 보면 돼요. 그 인천 1호선이 문학경기장역이 1999년에 개통됐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SK 와이번스가 인천으로 이전을 했던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마 2000년 넘어서 아마 옮겼을 거예요, SK가. SK가 원래 처음에는 연고가 전주였어요. 그때 왜 그때 개통된 줄 아세요? 그때는 야구장이 준공되기 전이고, 뭐냐, 문학경기장역이 그때 생겼던 이유는 월드컵. 우리 월드컵 포르투갈전 그 경기장에서 있잖아요. 야구장 옆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먼저 그래서 SK가 처음에는 전주를 썼어요. 처음에는 전주 쓰다가 인천으로 중간에 옮겼어요. 처음부터 인천 안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SK가 인천으로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지하철 시리즈가 성사가 된 거죠. 잠실하고 문학경기장하고. 그리고 이제 넥센이 목동 야구장을 썼는데, 목동 야구장은 엄밀히 따지자면 지하철 시리즈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그 5호선 오목교역이 부역명이 목동 운동장 앞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목교역에서 내리면 그 오목교역에서 그 현대백화점으로 오는 그 지하 통로 있잖아요. 거길로 해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또 목동 운동장까지 10분 이상 걸어야 돼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가. 근데 문제는 그 목동 구간이 그 일방통행이잖아요. 그 미로길이잖아. 그래서 그길 한번 잘못 뜨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운동장을 지하철 시리즈로 보진 않아요.
보통 버스를 타고 이동을 더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은 지하철 시리즈로 안 보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시리즈의 그 기준은 그거야. 야구장에서 나와서 5분 안에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게 해당되는 데가 문학경기장하고 잠실종합운동장하고 고척 스카이돔밖에 없어요. 고척 스카이돔도 이제 가능해요. 왜냐면요, 오목교역에서 목동운동장까지요, 버스 정류소가 한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두산하고 LG하고 그 더그아웃 시리즈 2013년 플레이오프 때한적 있죠? 2013년 플레이오프 때 그때 한번 한적 있죠? 그 한국 시리즈에서는 아직 한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시리즈는 보통 그래서 SK가 본격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그 시기부터 그때부터로 봐요, 지하철 시리즈는.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지하철 시리즈가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 열린 게 2007년 한국 시리즈, 2007년, 2008년 한국 시리즈, 그리고 2009년은 플레이오프였어요. 그리고 그세 번의 시리즈를 모두 SK가 이겼어요. 모두 SK가 이겼고, 그래서 SK는 그때 두 번은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하고. 네, 현대에는 그때 도원 야구장이었죠. 현대가 인천에 있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원 야구장이 그 지금 현재 KT 위즈파크. 이거 그 기프트콘 기한이 다 돼가지고 네, 지금 쓴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오늘 다안 먹어요. 지금 다안 먹고 남으면 이따가 월드 시리즈 중계하면서 그때 먹을 거야. 그래서 지금 KT 위즈파크는 역세권이 아니에요. KT 위즈파크가 역세권이 되려면요, 이게 기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모범생님하고는 다른 거 먹어야지. 그리고 이게 솔직히요, 둘이서 먹기도 힘든 양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한 반쯤 먹은 거거든요? 둘이 먹기도 힘들어, 이거. 방송 켜놓고 먹기도. KT 위즈파크가 역세권이 되려면요, 앞으로 몇년더 남았어요. 수원 도시철도를 만든대요. 인천하고 김포처럼, 자체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그때쯤에나 KT 위즈파크에, 이제 그 장항구청이 옆에 있잖아요. 아마 그 장항구청역 해가지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고척 스카이돔도 억지로 역세권을 꾸겨놓은 이유가 원래 그 9.1역이 출구가 동쪽밖에 없었어요. 1호선 9.1역이 출구가 동쪽밖에 없었는데 고척 스카이돔을 만들면서 서쪽에다 출구를 만들어준 거야. 야구장 때문에. 고척이요? 고척교. 안양천 고척교 있잖아요. 서울 구로구. 뭐냐? 1호선 구로역에서 신도림동에서요. 신도림동에서 안양천 넘어가서 인천 방향으로 가면요, 그 바로 옆 동네가 고척동이에요.
신도림동 넘어가면 고척동이에요. 그 신도림동에 신도림역하고 구로역하고 다 있어요. 그쵸. 그 2003년 한국 시리즈가 수원하고 문학하고 잠실이었는데, 문제는 그 수원이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에요. 지금의 그 KT 위즈파크. 서울 구로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2003년 한국 시리즈는 지하철 시리즈로 인정을 안 해요. KT 위즈파크가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 도시철도 1호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쪽 KT가 지하철 시리즈가 되려면. 물론 그 안에 KT가 포스트 시즌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KT 위즈파크 그쪽에 수원 장안구청 한번 찾아보세요. 지하철 없어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있는데, 장안구청에 하여간 그래요. 지하철 몇년더 있어야 돼요. 삼성하고 LG의 한국 시리즈는 2002년이에요. 2005년 한국 시리즈는 내 기억으로는요, 그때 삼성 라이온즈하고 두산베어스 아니었나? 응. LG는 몇 년에 한번 나가요. 자, 그러면요. 엄마는 외계인하고, 지금 엄마는 외계인하고, 너는 참 달구나. 그두 가지 맛이 요 위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맛은 이제 다 먹었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 맛이 남았거든요. 바닐라, 요거트, 그린티, 쿠킹크림.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지금 반쯤 먹었으니까, 나머지는 오늘 월드 시리즈 4차전을 중계를 하면서 그때 먹도록 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거 녹화 켜놓고 1시간을 먹었는데, 이거 반밖에 못 먹었어. 여러분, 이게 하프 갤런이에요. 6가지 맛.